제가 인사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2세 여러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신도 알려드리고 하는 겸 인사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은진송씨 충순이공파 재경종친회 회장, 현재 세종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대세입니다. 저는 시조 할아버지 대자원자로부터 26세 손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가 친척 여러분들 모두는 새해를 맞아 많은 복들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1990년 12월 9일 바로 이 공군회관에서 건물은 새로 짓고 바뀌었습니다만 장소는 이 장소입니다. 이 공군회관에서 우리 충순이공 재경종친회를 창립하시고 이미 작고하신 송종자 석자 초대회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대 송주식회장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송주식 회장님은 회장으로 취임하시어 수년 동안 종친회 사무실 무료 대여, 초대 창립 총회 개최 시 모든 음식대보다 매년 새각 노사 지낼 때마다 시골 가는 버스 대여금 부담 등 크고 작은 온갖 경비들을 부담하시면서 우리 종친회를 오늘 이기까지 튼튼한 기반을 잡아주시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3대 종친회 회장님으로 온갖 헌신적인 노력들을 경주하시다가 지금 병환으로 누워계시는 송선용 회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를 잡수시고도 우리 일족들에게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가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타성에 시집 가시고도 본 종친회에 본 종친 모임에 참석하신 여성 일가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여야 됩니다. 여성분들 전부 좀 일어나 봐요. 시집 온 분들, 시집 가신 분들 함께 다 이렇게 좀 일어나셔서 저 우리 여성분들에게 우리 저 남자 일가들이 모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의 젊은 일가들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일가들이 우리의 미래를 일끌 꿈나무들입니다. 젊은 분들 전부 일어나 주세요. 젊은 분들 이제 모두 좀 일어나 줘요. 우리 또 한 번 박수 한 번 드려볼게요. 이제 정신을 이끌 분들입니다. 고향에 자라면서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거의 몽땅 송송송송송으로 이어지는 거의 우리 송가들로 가득 찬 한반의 학교를 다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송가고 한반의 학생들도 대부분 송가들이고 그런데 가끔 이름 앞에 이자나 박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름 앞에 이자나 박자가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물었더니 그런 성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이자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 희한한 성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 은진 송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저는 금일 모임의 초대장에서 은진 송씨 10세손 셋자 적자 충순이 할아버지께서 올해 531세가 되시니 우리 고향 합천의 틀을 잡은 지도 거의 비슷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여 성상이 흘러와도 선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우리 일가는 그 뿌리를 유지하며 자긍심을 갖고 고향 혹은 타향에서 행복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들이 힘찬 생명력이 있는 새 순들을 나오게 하듯이 훌륭하신 선조님의 뿌리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그 기본 홍과
인간으로서 지킬 기본적인 도리들을 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은진송가라고 생각합니다. 분주하고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서울 일원에 살면서 1990년 12월 9일에 재경종친회 창립총회를 한 후 우리가 다시 뭉친지도 어느덧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주 만나서 일가 친척으로서 정담들을 나누고 하는 기회들은 적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조상에 대한 숙모정신과 일가 친척들에 대한 인정들을 간직하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은진송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은덕과 고향의 구득함이 우리들 정신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본 모임에는 우리의 젊은 후손들을 최대한 모이게 하기 위하여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젊은 자녀분들, 며느님들, 손자, 손녀들 함께 손잡고 나오셔서 우리 뿌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줍시다. 그래서 우리 은진송가들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고양시키는 멋진 만남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의미를 모임의 정신을 초대장에 담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모임은 바로 이러한 지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가들이 이렇게 함께 모임을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선조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존할 줄 모르면 자멸합니다. 내가 누집 자손인데 내가 어떤 집 자식인데 하고 강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면 어지간한 인생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강한 인내력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하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망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뿌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면 우리는 바르고 합리적인 행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뿌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소위 비리라든가 부정과 타협하는 행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시정자폐와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인품은 존경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점점 필요한 인물이 되게 마련입니다. 어느 분야 어떤 직업을 갖고 살던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필요한 인물, 존중받는 인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지만 제일 강한 네트워크는 종친 일과 네트워크입니다. 아재 혹은 할아버지하고 찾아오는데 누가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도 도와주는데 낮에 올라가면 한 할아버지 한 할머니의 같은 자손들인데 어떻게 서로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일 같으면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일가 친척입니다. 고장난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가들이 모이면 강한 소리, 힘찬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일가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소록을 보고 서로 전화도 하고 서로 만나서 인생 삶을 논하기도 하고 서로 고민하는 일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힘찬 은진송가로서 생활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을 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작고하신 우리의 선조님들은 지금 이 순간 저 멀리 황천에서 그래 잘한다 잘해 모여라 모여 합쳐라 합쳐 서로 도와라 도와 하시면서 현재 우리들 머리 위에서 응원들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아 우리 일가들끼리 우리 함께 합치고 도우면서 강한 은진송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공한 인생, 사회 국가적으로 훌륭한 국민들이 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 각별한 수고와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송호섭 일어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송삼덕, 제로 봐서 대부님들입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건강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 그 모임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젊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심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 재경은진송 시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강한 의지 속에 좋은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오늘 22주년 기념을 통해서 앞으로 더 주위에 많은 동생들도 계시고 많은 그 우리 종인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송년회 때는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부족해서 더 자석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